예,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둘이 살고 있는데, 예,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이리저리 아픈 데도 많고, 그래서 아들도 조금, 그래서 조금, 좀안 좋아서, 답답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딱 절이 되려니까 사람이 완전 미쳐버리겠대요. 미쳐버리겠고, 제가 완전 뭐랄까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있답니까? 시비 걸어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가 이 정신적으로 이래 그게 되려니까. 그래서 어쩔 겁니까? 우리가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못 살. 그래가지고 그 어디 사상에 대남병원에 집어였어요. 그쪽에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송도 살았거든요. 송도 살아가지고 그래 이제 대남병원에 집어였는데 대남병원에 한 4, 5년을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살살 달게 가지고 이제 데리고 살았답니까? 어쩔 겁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또 살살 달게 가지고 데리고 살았는데 역시나 했더니 얘는 이 뭐랄까 막 귀에서 뭔 소리가 들리고 엄마 자꾸 귀에서 누가 내한테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는 거는 나쁜 소리다. 이래 하고, 이제 다독거렸어요. 다독거리가 지가 성질이 안 좋으면 이제 막 엄마고 아버지고 막 때를 패는 기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요번에도 진짜 그 앞전에도 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나온 지가 한 3년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예. 아니,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막 해꾸질하고 막못 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3년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 거죠. 그것도 한참 있어야 되겠네. 예. 그래, 한참. 병원에서는 병명이 뭐예요? 뭐, 그냥 막 한마디로 막 정신지체 불명이니까는 이제 뭐, 지체죠, 지체, 이제, 그건, 예. 장애자로. 예. 자꾸, 뭐, 꿈도 꾸시고, 진짜 아들 덕분에 아들만 조금 이랬지, 조금만. 내가 100%는 원하지 않아도, 얼만큼 한 50%라도 조금 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그게 참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조금 선생님이 힘이 드시지만 조금 어떻게 조금 우리 아들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선생님 저는 아들만 조금 어떻게 그거 하게 해주면 조금 감사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조금 정신지체로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보다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조금이라도 막 선생님 막 제가 많이는 안 바래요. 조금이라도 제 10%라도 조금 낫게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예. 아들한테 아들 그래, 엄마. 오늘 잘 해보면 되죠. 뭐인가 오늘 이유가 뭔지 여자가 오늘 찾아보려고 왔고, 오늘 이렇게
먼저 오기 전에 사주를 예. 먼저 받아봤어요. 예. 볼 때는 그래요. 엄마가 보니까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남편하고 사별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어떤 인연이 되었든 뭐 몸이 불편해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든 뭔가 필요하에 만나게 되었든 다시 또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고도 이제 가는데 한마디로 엄마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한 사람만 믿고 이렇게 수절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주인데 제자는 맞으나 어디 가서 제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신을 모셔야 된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듣고 살으셨을 거예요. 맞죠? 뭔가 물어보러 다녔을 때 그죠? 근데 왜 안 했니? 왜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눌려놓고 갔니?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근데 제자의 사주는 맞다고는 하나 우리처럼 이렇게 불리고 살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제자도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남의 가정을 알아가고 불릴 수 있는 사주냐 아니면 공을 잘 들여서 내 사주만큼 닦고 가는 사주냐 아니면 명이 없다 보니까 명을 지켜라는 사주냐 아니면 뭐 사업신, 뭐 돈신이 와서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사주냐 어떤 게 이렇게 많은 길이 있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자는 맞으나 우리처럼 제자처럼 불릴 수 있지도 못할 뿐더러 홀로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독신처럼 살아야 되는 사주고 처녀처럼 살아야 되는 경우고 우리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이다 그죠? 박씨 가정에 이렇게 시험 시집 올 때에도 그렇게 편하게 온 건 아니고 들어와서 보니까 맞죠? 많이 들어 시집 오기 전보다 시집 와서 몸이 조금씩 아팠고 남편을 이렇게 돌아보면 살아생전에서도 남편하고 사별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남편도 수전이 많이 불편했을 것이에요. 맞죠? 평소에 뭐 건강한 남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시집 올 때부터 이미 보니까 체력적이 되었든 뭔가가 되었든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두 부부가 다. 아니에요. 조금씩 병명을 알고 있었고 딱히 그런데 이거다 하는 것도 없고 근데 가면서 자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정에 뭘 하라고 그 기운을 모르니까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물어보기도 하고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신이 안 와서 그런다 하니까 그러니까 판단도 못 낼 뿐더러 꿈꾸고 느낌도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 내가 보니까 이 제자가 보니까 안 빌어본 건 또 아닌 것 같거든. 제가 한 보름에 보름 조화로 이래야 되면 술 같은 거 한 병 사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래 뭔가 해보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몸은 자꾸 더 아파지고 아들은 어느 시기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들도 벌써 16세, 17살, 18살부터 17살, 18살 사춘기 그 시절을 겪으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엄마가 그때부터 감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암이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게 아니야. 신경질적이고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판단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잖아. 그러니 헛소리를 하고 다 때려 부수고 어떨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가 여기저기 아들 때문이라도 많이 물어도 보고 어떻게든 저놈 제정신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계속 10만 받으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는 오기 전부터 이렇게 느꼈을 때 이 집 가정에는 그러니까 병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기재를 해서 어떤 병을 계속 생기게 해서 골고루 아프게 하는 그런 병을 주는 귀신을 말을 해요. 이 병기가 계속해서 맴돌아요. 그거 시집을 오기 전부터 내 부친자도 그렇게 병을 알아서 갔었고 내가 보니까 모친자도 그렇고 시댁에 역시도 오랫동안 이렇게 시댁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면서 이런 게 병마로 힘들게 간 조상들이나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이렇게 병기가 들어오 이 집안에 병기가 들었으니 이 병기를 이렇게
왜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묶어두고 소멸한다고 해서 묶는 작업이 있거든요. 옛날 무당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봉인을 시켰던 그 자리를 집을 고친다고 시댁의 시어른들이 살아생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고친다고 한번 이렇게 집을 개조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맞죠? 있었죠. 그걸 개조를 하면서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봉인이 해제가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게 해제하면서 아버지가 되었든 시어머니가 되었든 그리고 바로 직격타 남편이 그 살을 탁 맞은 거예요. 그게 병기살, 병마살이라고 해요. 병기가 들어서 병마살을 맞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주가 가고 나서부터 아들이 그 기운들이 계속 뻗치니까 대주도 살아생전에 몸은 아팠다고는 하지만 그 성질은 좋았다고 말 못한다. 안 그래요? 욱하는 성질도 있고 눈이 한 번씩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헛말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조상도 있고 뭐 어떤 신도 있고 이러지만 조상과 신 그 안에 사이에 숨어 있는 게 이렇게 병기가 안에서 숨어서 계속해서 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다 보니 이 병마 살이 끼어가지고 조금 약을 먹으면 나서야 되는데 이 약을 먹어봐도 약발이 안 맞고 여기가 아프면 그 다음날 여기가 전이가 돼 있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또 전이가 돼 있고 그러니 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마다 되는 일이 없고 이 기운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 가도 이런 걸 찾아주지 않고 이걸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신 이야기를 해봐도 속이 안 풀리고 조상 이야기를 해도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조상은 알고 가고 풀고 풀어놓으면 돼.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집을 개조했다 했잖아요. 그 시점에 본인의 집도 남편하고 살아생전에 남편 살아생전에도 집을 뭔가 이렇게 고치거나 뜯은 게 있었어요? 그게 주방이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싹 다 고쳤었죠. 맞물리는 그 시기점에서부터 남편이 살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때부터 엄마가 갖고 있던 원래 이 살 안에서 그 동티 살 때까지 같이 맡아 보니까 계속 아픈 거야. 약을 아무리 먹어봐도 안 되고 집에서 잠을 자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때 그 기운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이사를 했는데요 뭐 나왔는데요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가 아니라 그때 벌써 이미 탁 맞았던 살을 아무리 이사를 가봐도 그 기운을 해결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 계속 더 아픈 거야.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김씨 가정에 이 아버지 형제간이가 여자 혼신 일찍이 가신 분 계시죠? 고모자가 되었던 고모 맞죠? 큰 고모 큰 고모가 아파서 갔나요? 여기 또한 그랬잖아 아까 김씨 가정이 되었든 박씨 가정이 되었든 원초적인 거는 이 김씨 가정인데 이렇게 늘 이렇게 병기에 병을 주는 귀신을 말을 해요. 이런 병마살 병을 주는 살, 이런 살을 끼어서 가는 이런 혼신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그 고모가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사랑에도 목이 메이고, 자식에도 목이 메이고, 가정에도 목이 메이고.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하나하나 오나오나 하면서 있으니 매일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갖고 이렇게 되었는지 이 마음밖에 없다. 고모가 보니까 결혼을 해서 죽은 것 같다, 잠깐. 맞죠?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시집을 가고 나서 바로 아파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고모가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끊임없이 주는 거야. 그래서 시집 온 것도 원망스럽고, 내가 시집 와서 이렇게 아픈 것 같고, 내가 저 놈을 만나서 내가 이래 된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알고 갈 적에 엄마 잘 들어야 돼요. 그 원인을 잘 알고 가야 되고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고 조금씩. 무작정 알고 빌어야 된다 해서 빌고 무작정 구타해야 된다 해서 뭘 어떻게 구타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올라가서 조상이 있다부터 알고 가고 파헤쳐 나가고 오늘 사례자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친정이든 시댁이든 오랫동안 이 가정에 윗대에서 봉인을 시켰던 병기나 병기살이나 병마살을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병을 주는 귀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운들을 다 봉인을 시켰던 거를 시댁에서나 본인 집에서나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건들면서 그 봉인 해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시댁에도 끊임없는 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남편도 살아생전에 병으로 아파서 이렇게 가시게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살해자님도 원인 모를 병명으로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멀쩡하던 아들 역시도 이렇게 뭔가 신경질 지키시고 정신적으로 문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갈 적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해결하고 갈 적에 조상이든 신이든 판단해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는 알고 가면 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병기나 병마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느 방향에서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이 해제가 되었는지 해제가 되었다면 이 다시 봉인을 해서 결계를 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조금씩 아들의 어떤 문제점은 조금씩 차돌가 있을 것이고 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아가는데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성 들을 적에 몸이 엄마 아파서 왔던지 아들이 아파서 왔던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왔던지 오늘 신년 잡고 인연 잡아 임시 제자 이렇게 이 가족 명당으로 들어섰을 때 살 살 수가 없겠는가 부정 행정이 없겠는가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 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임시 제자 낱낱이 찾으러 갈 적에 그렇죠. 아까 이렇게 집에서도 잠시 잠깐은 봤다마는 엄마 사주 안에는 깨끗하고 맑게끔 한 곳을 정진하고 가야 되는 사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내 욕심이 되었든 내 고집이 되었든 무언가 질려하고 내 것을 남기려 하고 남용하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아픈 것도 오는 것이고 사람들 배신도 당하는 것이고 맞죠? 꿈으로 사몽이다, 꿈몽이다, 손몽이다 주었다 하나 내가 이걸 무엇인지 몰라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격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 안으로 왜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고 아프게 되었는지 낱낱이 찾으러 가볼게요. 자, 오늘날의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 안으로 예. 부정행정 걷자고 하니 처음 없어도 제일 처음 이리 들어오는 부정은 집을 고쳤다 해 동티나 부정이고 예. 몫이나 부정이고 집을 고치면서 나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몫이나 부정이고 예. 철물 마적의 부정이고 돌을 달았다 해 석신나 부정이다 그렇죠. 그 와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문화 부정이고 예. 아니냐고 엄마 들어본 거 있지요 집안에 집을 고쳤지요 시집을 오기 전에도 이 목신부정 석신부정을 갈고 들어왔고 예. 그리고 이 박씨 가정이 시집을 올 때도 벌써 이미 파살이 나서 그 동티를 맞은 격이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를 다뤘는지 시아버지 맞죠? 다뤘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네. 집을 고친 거는 알고 네. 나무를 다루시는 분인지
목신에 제일 먼저 감겨서 들어오는 거고 거기고 산에 산소 이장 봐라. 이장. 아, 있지요. 네. 산소 묘를 이장을 했는지 네. 묘 이장 봐라. 부정이 산소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선다. 조상의 산소가 뒤바뀌는 형국이고 예. 조상 묘를 두고 내 거다 니 거다 싸움이 난 격이고 예.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한 묘를 가지고 너무지 자손하고 싸움이 났다고. 우리 아버지 뭐다? 너가 할아버지 거다. 내 할아버지 거다.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가정이 분명하다. 예. 그리고 산소에 이랬던 저랬던 산소를 모셔놓고 자손들이 아랫돌이 허리 밑으로 다 내려앉은 격이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산소에 물이 찬 격이다. 그러니 다들 춥고 골고리 술술이 마다 혈기혈기마다 물이 차니 편할 날이 없고 예. 손발이 저리고 꿈을 꿔도 무슨 꿈인가 허리허리 하기 시작하고 앉았다 섰다 할 때마다 무릎이 터질 거 나갈 것 같다. 예. 아니냐고. 두 맞지. 무릎에도 물이 차기 시작하고 예. 제일 처음 그렇게 골뱅이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사기마담 사귀 조상이 아닌 허튼귀 예. 산에서 들어오는 영산귀 예. 병기에서도 병을 주는 병귀 예. 동태에서 들어오는 동태귀 귀신들이 출몰하기 시작하고 김문수 간사리 문이 열리면서 그렇죠. 이 가족 명당 안으로 이렇게 부정이 낀 격이니 낱낱이 지금부터 거들어 가볼 테니 그리하라 등장하시랍니다. 한번 여쭤보자. 산소 이렇게 니꺼다 니꺼다 탈나면서 산소를 이작을 한다 안 그러면 알아보자 하면서 팠던 게 있어요. 있죠. 누구예요 그 산소가? 시어머니. 시어머니며 누구랑? 옆집이랑? 아니 시아버지. 시아버지 저 이 사하구에 있었는데 예. 저 시어머니는 사하구에 있고 네. 시아버지는 저기 영동 예. 멀리 있었어요. 그거 이장했어. 그러면서 이장을 하면서 내 거다 니 거다 소리가 나고 예. 그 안에서 이거 파면서 예. 이렇다 저렇다 우리 무당들을 모셔놓고 제자들을 모셔놓고 빌은 흔적 없이 마구 파인적인 격이고 예. 거기에도 옮기는 이 터 말고 예. 시아버지 있는 터 말고 네. 이쪽으로 옮기면서 네. 네. 원래 있던 누군가가 앉아있던 묘를 파서 그 자리에다가 했냐고. 그건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조상이 다른 연기와 네. 연기와 같이 엉켜있는 격이고 네. 산 양산에서 양쪽 산에서 원래 있던 산과 같은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것도 잘 모르죠. 네. 이렇게 산신 산소 자체가 산 산에 있잖아요. 산신에는 다 각기 주인공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산신에서 양쪽 산에서 마주보고 있는 격이, 격이니까 이렇게 산에서 산세에서 다툼이 난 지금 격이라고 하셔요. 말썽이 나고. 네. 그래서 아버지 산소를 옮기면서 대주가 미치기 시작했고 원래 처음부터 정신이 이상하거나 대주가 살아생전에 계속 구타를 하거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몸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 것 뿐이지 예. 자기 삶이 힘든 것 뿐이지 예. 근데 그 산소를 이장을 하면서부터 대주가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주는 시아버지 있는 산에 있는 호영산이라고 보면 되고 예. 옮겼던 어떤 산소에는 본인한테 왕래를 하면서 내가 싫다라는 걸 자꾸 그 산소에서 표적을 주다 보니까 이 대주를 통해서 본인을 보니까 그 건너편의 산소의 어떤 주인공을 그러니까 산의 주인공을 보는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길 시가작하고 부인은 이제 자는 잠실에도 목을 잡고 네, 맞죠? 네. 일어나라. 네. 난 일을 이게 먹어야 되겠다. 욕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이 홍영산에 걸려 있는 네. 홍영산에 걸려 있는 조상을 둘러보니 남편자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호영산에 묶여있고 힘들었던 남편들 먼저 모셔놓고 분리 작업을 할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와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사는 생자 몸이 아파서 없는 거 없는 거 다 먹고. 아유 아프다. 나도 이날까지 잘라고 했잖아. 개고기를 먹고 난 네 개병산에 내가 걸리고 약을 먹고 난 약사고 오늘 메이고 우리 아버지 좋은 자리 마련해 주려고 내 마음 쓰다가 산소를 옮겨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나면 우리 집 괜찮을 줄 알고. 이렇게 속도 미식거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는 거는 오늘 내가 이렇게 잠시 잠깐 걷어가고요. 우리 아들 정신없게 하고 윽박 치르게 하고 원이다 한이다 하는 거는 내가 오늘 닦아 갔고요. 오늘 선생님 길문 열어주실 적에 이렇게 호영산에 걸려있는 거는 내 풀고 가고요. 어디 내 혼자 왔겠는가. 박씨 가정에는 이렇게 내가 제일 많이 신랑 남편자가 제일 많이 걸려서 들어오고 우리 김영란이 쪽으로는 김씨 가정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아버지 형제자 고모자가 같이 들어서신다. 예. 잠시 잠깐 풀고 가봅시다. 지키고 몹쓸 병에 걸려서 고모 어디 아파? 많이 아프마야.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내 속병이 왔는지 소가리를 했는지 너무 죄송합니다. 배도카도 나와 같아서 불쌍해서 죄송합니다 고모. 아주 살아 생전에 시집가서 다 지키지도 못하고 조카 조카 내 조카야 불쌍한 내 조카야. 어쩜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무슨 고에 걸렸는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평생 아파서 인간같이 살지도 못하고 난 원망만 하고 내가 이래 살아가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억울한 마음, 원망한 마음 주다 보면 내가 한번 알아줄까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랑이 목이 메이고요. 정이 메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약사에 메이고 병마에 메이고 한평생을 아프기만 하고 내 꽃다운 청춘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가고 그래서 여기 가서 매일 그 마음 주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맨날 아프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내가 주고요. 오늘 그런 마음도 내가 닦아가고 잠시 잠깐 이렇게라도 선생님 길문 열어주실 때 내가 길 닦아 올라가고 너와 내가 매여있던 게 있다면 그것도 풀고 갈 테니 진작하고 잘 살아라. 잘 살아. 아유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증조카입니까? 가서 내가 왔다 갔다 혼미하게 했던 건 오늘 내가 닦아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 신령님 모시러 가려 하니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산소를 이장을 하고 옮기고 하면서 양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 보는 호랑이들이 피격이 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산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격인데 이렇게 박씨 가정에 길문을 열자고 하니까 박씨 가정 아버지 때 소를 키웠나? 뭐 시아버지 때는 소를 키웠나? 모르겠어. 잘 모르겠나 엄마? 어? 내가 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 아버지가 안 계셨고 예.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아니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예. 이 박씨 가정에는 이렇게 산신에서 뭐 어떤 탈이 잡혀서 산소에 탈이 잡혀서 호랑이들도 움직이지만 이렇게 집을 증축하고 뭐하고 하면서 축사를 건드린 것 같아. 그 이야기. 약간 아버지가 뭐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확실하게 그걸 모르겠어요. 듣기는 들어봤어요. 예, 듣기는. 축사를 이렇게 건든 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이 가정은 엄마 때, 시아버지 때 이제 와가지고 못 들어보고 못 봐서 그렇지만 신을 굉장히 많이 위하던 가정이야. 그리고 선산에 독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왜 있잖아요. 조상들 어떤 묘도 있다. 우리 박씨 가정, 박씨 가정, 김씨 가정, 김씨 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상들 묘를 한꺼번에 이런 선산에다가 모시잖아요. 그런 선산을 많이 위하던 가정이고, 독산을 기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산신을 많이 위하던 가정인데, 이렇게 축산, 이제 축사,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던 이 가정 안에서 소 때문에 재물도 많이 잃었고, 사실은 재물이 없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윗대에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재물을 많이 잃어봤던 가정인데, 이래 축사를 건드면서 자손들 다리 무릎을 탁 치는 격이야.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다리 무릎 쪽에 이상이 있어서 다리를 절룩거렸을 거고, 살아생전. 아니에요. 다리에 표적이 없었냐고. 우리 아저씨. 살아생전에. 다리가 안 아팠었냐고. 당뇨가 있어서 아팠어. 맞죠. 그러면서 다리가 쫄뚝거리든 다리에 표적이 있었지 않았냐고요. 있었죠. 그러면서 다리에 표적을 받고 우리 아들도 지금 어떻게 아파서 병원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다리가 안 아프다고는 말 못하겠고. 다리 아프다 하죠. 이렇게 다리에 표적을 받고 우리 부인 역시도 그 기운에 다리를 호랑이들이 탁 물고 있는 격이다 보니까 축사에 보면은 이렇게 뇌 기퉁이가 있잖아요. 뇌 기퉁이 이런 어떤 쇠, 철 이런 것들이 탁 박은 격이야 이렇게. 그래서 다들 자손들이다 엄마다 이 다 표적을 받는 거예요 다리에다가. 그러니 아무리 이렇게 대주를 데리고 가도 모르고 저 자손을 쳐봐도 모르니까 지금 만나는 인연까지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다 아니다 많이 우물어도 주고 느낌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 자꾸 신이야기만 하는 격이다. 그래서 동서남북 오늘 사방팔방으로 길문을 열자고 하니 이렇게 축사에도 걸리고 영산에도 걸리고 호영산에도 걸리고 자손들이 다들 이렇게 호랑이한테 다리를 물린 격이니 오늘 이렇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서서 이 기운들을 풀고 가주실지 그거를 풀고 가주실지 한번 연락가 볼게요. 백호 신령 내모시고 꿀신령 내모시고 호신령이냐 아니시더냐. 오늘날에 묘시 기문살이라 해서 기문간살 문에 기문으로 섰을 적에 이렇게 앙콤하게 아닌 듯 키고 맞는 듯 아닌 듯 너에게 들어서서 사콤이 앙콤이 양생이 짓을 하게 했다. 아닌 줄 알면서 너가 그 일을 했었고 아니더냐. 이 남자하고 사는 거 아니다 하면서 또 살게 했었고 아니더냐. 맞냐 안 맞냐.
자신이 위해서 병원에 넣었다 생각하지 마라. 말은 빗살고 좋죠. 말은 이렇게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새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는 하나 내가 볼 때는 아니구나. 네 마음이 크고 내 편하자고 저 새끼를 가둔 형국이고 오늘날에 실령에서 앞을 서서 이렇게 두 호랑이가 티각이 난 거는 한 호랑이로 접어들 것이고 매기매기 앉아있는 병살이다 병기다는 낱낱이 물고 가고 뜯고 가고 파고 가고 씻고 가고 먹고 가고 호랑이의 이 두 발로 포효하고 눌리고 가고 문질러 가고 파헤쳐 가고 하여튼이 그리하라 심작을 하고 새끼 다 나 사달라고 생각하지 말하신다. 평생을 빌어도 공 많이 드리고 공 많이 닦고 하라신다. 이렇게 신령님 목 위에 네 목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오늘의 안 좋은 기운은 내가 낱낱이 물고 가고 뜯고 가고 호안신령에서 호살령에서 걸려있는 조상들은 물고 갈 것이고 병기들은 낱낱이 물고 뜯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해결 안 좋은 것만 병기, 악기, 사기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마다 틀어막고 있고 조상이다, 악기다, 사기들은 낱낱이 길문 열어서 난 이렇게 엄마 터주 명당안으로 이거는 명기빨도 돼요. 몸이 안 아프도록 해주고 아들은 좀 점차점차 차도가 있게끔 약을 먹으면 약발이 받고 조금 더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많이 불안정했던 거는 눌려놓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구슬 해서 잠시라도 제일 악기가 들어왔다 살수가 들어온 거는 걷어놓고 나서 천천히 시일을 보고 이 제자랑 같이 또 한 번 벗겨놓고 또 한 번 벗겨놓고 나면은 한 세 번 정도만 그러고 나면은 알 일이 있고 불안한 엄마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아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저 자손 역시도 나오게 되면 엄마 마음을 조금 알게 될 것이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한번 이제 조상님을 모셔놓고 마무리 안 좋은 게 있으면 걷어내고요. 그때 이렇게 들어오시는 신령님이 있다면 박씨가정 지키는 신령님이 있다면 잠시라도 잠깐 모셔서 일러두실만 전해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지금부터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박씨 가정이 귀신 명당안으로 나 이럴 용천왕의 길문을 열어서 이럴 성신인의 길문을 열어 임시 제자 몸주 칠성의 불림의 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박씨 가정의 모시너나 조상 칠성 손길을 잡아 불사실령이 아니시냐 이놈 어떠만한 가정에 어떠만한 칠성이더냐 식감육감으로 왕래하던 칠성이 분명하고 이 가정 명당안으로 저 박씨 가정에 우리 박씨 가정에 박씨 장남다소 전주하던 삼신할머니네 아니시더냐 용신에다 빌던 칠성이 분명하고 산신에 빌던 칠성이 분명하다. 오늘날에 산신칠성 길문을 열고 용신칠성 길문을 열고 이 도당칠성의 길문을 열어서 들어오니 누리고 비리고 아리고 애꿎고 구역질나고 얼마나 들고 얼마나 닦았더냐 조상들은 이렇게 다들
하나에 준 거에 고마운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네 거다 내 거다 티격이 나고 다툼이 나고 재산 다툼이 났다 이 말이야. 재산 다툼이 나고 먹는 것은 가리라 말을 하기도 전에 떼거지로 몸에서 좋다는 건 다 잡아먹고 우리 가정에 물 떠놓고 많이 빌던 가정이 분명하다. 허나 이렇게 집을 증축한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탈이 잡히고 소리가 나고 자손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두 팔 흔들어 놓고 멱살질을 하고 아니더냐. 명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더냐. 이불록 안 주었더냐. 먹을록 내가 안 주었더냐. 공무로 성공하던 칠성이 분명하고 너의 예감 육감 오감으로 왔다 갔다 출라박내하던 칠성 아니시리. 오늘날에 저 아이를 점주할 때는 내가 그냥 준 줄 알더냐. 저 아이를 가지고 봄에서 내려놓으면 다칠까 으스러질까 앵지중지하다 내 새끼가 분명하다. 전도깨비 만도깨비처럼 애굴리고 당길 때 나는 너대로 돈 번다고 원할리고 죽은 저 망자나 큰 대주는 내 정신 넘주고 남 정신으로 있으니 저 애가 아파서 굶는지 가슴이 아파서 굶는지 단 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했더냐. 오늘날에 누리고 애리고 박씨 가정 지키려 했더니 혼자서도 안 되겠더냐. 혼자서도 안 돼서 또 다른 인연을 잡아서 그래 성씨도 누군지도 모르는 저 새끼를 잡고 놓고 저 인연을 잡아서 내 새끼한테 출라박내를 하니 귀신도 여자기고 호랑이신들도 여자기고 조상신들도 여자기고 어제 명상들도 다 여자기다. 그래서 오늘날 임시제자 몸치칠성에서 길문을 열어서 불사실령 눕지고 아린기운 낱낱이 조금은 걷어가주기는 않아 네 공덕 없이는 저 아이 지키기 힘들 것이고 깨끗하게 그래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로 씻고 닦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키는 대로 백일정성 잘 지키고 따라온다면 알 일이 있을 것이고 넋이 나가고 정신없는 내 자손은 다시 넋을 되돌려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먹히게끔 하고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를 잠시 잠깐 눌려줄 것이지만 약을 먹고 의학에 의존은 조금 해야 될 듯 하다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약발이 맞게끔 할 것이고 오늘날의 호영산에 걸려있는 기운들은 잠시라도 이렇게 임시제자 대감칠성에서 이렇게 물려놓을 것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깨끗하게 맑게끔 아리고 누린 거는 닦아내어서 제정신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통하게끔 할 것이고 먹을 거 있다면 먹고 입을 놓고 잠시라도 줄 터이니 저 아이 다 살려놓기는 너무 힘든단다. 엄마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밝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이 끝에 들어오는 살 수가 있다면 잠시 잠깐 벗기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 박씨 가정에 김씨 명당 안으로 살에 살 수가 없자니까 여사자가 내 아니더냐 남사자 내 아니더냐 상문사자다 영산사자다 산신에 사는 산 수비사자 아니시리 병마사자 내 아니시냐. 아이고야 매일 죽겠다 소린데 가자
매일 죽겠다 살 소리인데 오늘날 이게 뭐 하는 거냐? 응?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드는 게 우리 김씨 부인 아니더냐? 뭔 말만 하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뭔 말만 하면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어떤 말만 하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귀신들은 다 들어붙어서 병기들은 아플 서니 여기저기 눅진 기운으로 턱씩턱씩 앉아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지. 자는 잠실에 죽여달라 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들어왔수다. 자는 잠쯤에 죽여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소리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칵 자는 잠쯤에 칵 죽어보야지. 죽어보야지. 하던 게 너 아니더냐? 살아생전에 신랑한테도 그 협박은 통했고, 살아있는 저놈한테도 통했고, 안 그러냐? 그래서 내가 왔다. 이제 가자고 왔다. 어찌할랴? 따라갈 테야? 따라갈 테냐고? 왜 아니냐? 죽고 싶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100번을 아우성 치더니 이제 와서 내가 가자고 하는데 왜 아니냐? 아직까지도 할 게 많으냐? 죽고 싶다면서 사랑은 왜 받고 싶느냐? 죽고 싶다면서 돈은 왜 많아야 되느냐? 죽고 싶다면서 저 새끼 안 아픈 거 꼬라지는 왜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냐? 네가 죽어도 저 새끼는 정신 못 찾을 거고 네가 살아있어도 저 새끼는 정신 못 찾을 것이다. 어느 놈을 데리고 갈까? 이왕지사 박씨가정에 네가 부르는 이렇게 사자 아니더냐? 박씨가정에 들어와 보니까 부르기는 너가 불렀는데 초롱초롱한 나도 늙은 너의 이 늙은 너보다는 젊은 저놈이 낫겠다 싶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찌할까? 저놈을 갈고 가볼까? 너가 데리고 가볼래? 너가 내 손을 잡을랴? 저승사자네 아닌가? 조상사자네 아닌가? 장문사자네 아닌가? 눅진기운사자네가 되고 병마사자네가 되어서 오늘날에 잠시라도 이렇게 제자 끝으로 알고 가니 이게 무슨 일인가? 자다 놀래고 깜짝 놀래서 내 들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주 몸에 넘나들고 안주했던 사자들은 오늘 풀고 가고 먹고 가고 이고 가고 지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렇게 이 가정 명단으로 이래 일신으로 이거는 일신 깃발이에요. 몸수전 건강 깃발 일신으로 이렇게 애병이다 고액살이다 병액살이다 육진 기운들 낱낱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 동서남북 길문을 열어서 신명에서 제일 먼저 저 자손에 이렇게 정신부터 돌려놓고 조금씩 그리고 엄마 아픈 거 그래도 약이라도 먹으면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백의 정성 잘 들이시고 잘 따라오게 되면 엄마도 알 일이 있을 거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두 개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3개월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전달을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봅시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세요. 우리 하겠습니다. 막상 집에서 봤을 때는 병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병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구땅에 올라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병기가 들어오는 그 목적이 보니 이 가정에 지 아버지의 어떤 산소를 어떤 이렇게 묘 이장을 하면서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긴 산소와 있었던 그 장소에 각기 산에는 산의 어떤 산 신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모셔지는데 그 산에도 각기 산에도 우리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호랑이들이
마트 양쪽의 어떤 산신에서 이렇게 호랑이가 파벌이 나고 어떤 양쪽 이 호랑이가 싸움이 나고 했던 기운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손한테 어떤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거고 뭐 어떤 걸 보면 물어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부모를 향한 어떤 억울함, 한탄 그리고 어떤 그 원망 이런 기운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오늘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호성왕에서 제일 많이 걸려서 그 병기도 같이 따라오고 지금 이 자손도 많이 아프게 되었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좀 풀려고 했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평포해. 오늘 또 선생님하고 또 저 육의 그께 선생님하고 또 저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